딸과 단둘이 사는 순애 씨에게 요즘 비밀이 생겼습니다. 어? 은비래. 야, 엄마 왔어? 식당 일찍 끝났네? 어. 근데 데이트 간다더니 아직 안 나갔네? 아, 어. 이제 나가려고. 어? 근데 이건 뭐야, 엄마?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잘 다녀와. 어, 어, 엄마. 그러더니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순애 씨. 대체 봉지 속에 뭐가 들었나 했더니 어랍쇼, 이거 약이 아닌가요? 순애 씨 어디 아픈 겁니까? 혹시 딸에게는 말 못할 몹쓸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겠죠? 이거 걱정되는데요. 잠시 후, 뭔가를 기다리듯 눈을 감고 앉아있는 순애 씨. 그런데 효과도 없잖아. 아니,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효과를 바란 겁니까? 기껏 지어온 약을 모두 버리는 순애 씨. 그 참 성격 급한 사람이군요. 다음 날 순애 씨가 다시 약국을 찾았습니다. 이번엔 몸에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처방전이 많으시네요. 몇 달간 해외 출장 가느라 약이 많이 필요해서요. 네? 식당에서 일하는 순애 씨가 해외 출장이라니요?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? 그날 저녁.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약을 먹는 순애 씨.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 많은 약을 지어온 걸까요? 그런데 잠시 후 순애 씨의 방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. 엄마! 이런! 순애 씨 상태가 이상합니다. 엄마, 엄마 정신 차려라! 어? 엄마 갑자기 왜 이래? 어머, 어머, 이 땀 좀 봐! 미리야, 엄마 괜찮아.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. 아니,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, 엄마. 괜찮다니까. 아무래도 순애 씨 이번에도 약을 잘못 지어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딸이 나가자마자 약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애 씨. 좋아, 이거야. 드디어 찾았어.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? 약 없이는 못 사는 그녀의 속사정 한번 들어봅시다. 순애 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식당. 그런데 순애 씨 걷는 폼이 어째 이상하네요.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아, 아줌마! 아줌마! 맛있게 드시죠. 이거 급했나 봅니다. 바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줌마! 아니, 자꾸 그 일하다 말고 화장실 가면 어떡해요? 죄송해요. 너무 급해서 그만. 아, 참. 자요, 오늘 일한 것까지 집어넣었으니까 그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. 그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. 어느 정도껏 돼야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. 아무튼 그거 저 다른 데 알아봐요. 아, 사장님. 아니, 화장실 좀 갔다고 그만두라고요? 대체 얼마나 자주 갔기에 그런 겁니까? 결국 식당에서 쫓겨난 순애 씨. 화장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날 저녁. 나왔어. 오, 찾아왔어? 언니 순자 씨 부부인데요. 왔으면 후딱후딱 주시지. 안 그래도 주려고 했네요. 하여간 언니는 나보다 돈이 더 먼저야. 야, 넌 얹혀 살면서 생활비가 이게 뭐냐? 좀 양심 있어라. 나랑 네 형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? 식당이라면서 꼴랑 얼마 번다고 그래? 정말 너무하네. 아, 순애 씨. 언니 부부에게 얹혀 살고 있었군요. 밖에서나 집에서나 구박받는 처지라니 참 서럽겠습니다.
다음 날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는 한 사람.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품이 넘쳐 흐릅니다.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? 순애 씨 아니에요? 이 사람이 정말 생활비 때문에 쩔쩔매던 그 순애 씨 맞습니까? 엄마! 장모님! 아유, 우리 사이 잘 지냈어? 병원은 잘 됐고? 아, 그럼요, 장모님.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? 엄마는? 나는 안 보이고 김사방만 보이나 봐? 우리 바쁜 의사 사이 오랜만에 보는데 당연하지. 아, 장모님 앉으세요. 아하, 순애 씨. 의사 사위 앞이라고 특별히 차려입은 모양이군요.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무섭게 사위를 챙기는 순애 씨. 아, 맞다.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웬 상자를 꺼내는데요. 아니, 이건 웬 손목시계죠? 자, 받아. 자네 거야. 네? 오, 이렇게 비싼걸요? 아, 저 괜찮은데? 아니야. 내가 약속한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. 장모님, 그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. 딸 미래 씨가 그런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요. 대체 순애 씨는 무슨 돈으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산 걸까요?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세 사람. 화기애애한 두 사람과는 달리 미래 씨는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. 장모님 잠깐 기다리세요. 찾아줘 올게. 그래, 알았네.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슬쩍 다가오는 미래 씨. 엄마, 진짜 그 약속 지키려고? 당연하지. 정말 괜찮겠어? 가능해? 걱정 마. 엄마가 다 할 수 있어. 아니, 엄마 사정 뻔히 아는데 어쩌려고. 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한 순애 씨. 대체 이들이 한 약속은 뭘까요? 그날 저녁.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순애 씨. 그런데 계산하는 순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.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. 그러더니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는 순애 씨. 아, 참 많기도 합니다. 혹시 순애 씨에게 무슨 지병이라도 있는 걸까요? 대체 저 약의 정체는 뭘까요? 몇 달 후 놀랍게도 이번엔 사위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순애 씨. 자, 밖에 나. 아, 장모님 감사합니다. 장모님밖에 없어요 진짜. 엄마, 나 고마워. 이 정도 갖고 뭘.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? 그치. 김서방, 다음에도 기대해. 일도 잘린 순애 씨가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자동차를 사준 걸까요?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. 그런데 그때. 어머머, 제 순애 아니야? 그러네. 제 지금 사위한테 차 사준 거야? 그런 것 같은데? 아니 어떻게. 말도 안 돼.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순자 씨 부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. 잠시 후 딸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순애 씨. 나왔어. 야, 황순애. 너 이제부터 생활비 50만 원씩 내. 그게 무슨 소리야, 언니. 아, 식당도 잘렸는데 나한테 그런 큰돈이 어딨어. 참나. 야, 사위한테 차 사줄 돈은 있어도 생활비 낼 돈은 없어? 아니, 언니가 그걸 어떻게. 솔직히 말해. 대체 그런 큰돈이 어디서 난 거야? 그거 다 빚이야, 빚. 아, 빌린 돈이라고. 아,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. 야. 웃기지 마. 빚까지 져서 사위 차 사준 그런 얼마 X 어딨어?
빨리 말 못해? 나도 김서방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. 그러더니 언니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순애 씨. 그런데 종이를 본 두 사람 무척이나 놀라는데요. 종이의 정체는 바로 순애 씨가 사위에게 해주기로 한 예단 목록이었습니다. 이게 뭐야? 미래랑 결혼하면 이거 다 해주기로 김서방이랑 약속했었단 말이야. 네? 딸의 결혼 조건으로 사위에게 2만 원 혼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요?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너무 잘 먹었습니다. 3년 전 사위감이었던 남은 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한 순애 씨.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남은이네 인사하고 온다더니 표정이 왜 그래? 엄마, 나 이 결혼 포기할까 봐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우리 집이 너무 기울기도 하고 부담스러워. 얘는 어떻게 만났는 의사 남친인데 포기를 해? 혼수는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기죽지 말고 결혼 준비나 해. 순애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강행할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.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 남은 씨와 예비 사돈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넵니다. 바로 결혼을 조건으로 한 혼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죠. 제가 좀 투자를 한 데가 있어서 묶인 돈이 많아요. 결혼식 먼저 하면 거기 있는 거 3년 안에 다 해드릴게요. 장모님.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순애 씨는 혹여나 딸이 기가 죽을까 봐 이런 무모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. 장모님, 감사합니다.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기가 막힌 언니 순자 씨. 그래서 밀린 혼수 보태느라 돈을 빌렸다고? 그렇다니까. 아, 나 피곤해. 그만 들어갈게. 잠깐! 야, 돈도 안 버는 주제에 무슨 수로 갚으려 돈을 빌렸어? 빌릴 때가 있기나 해? 야! 아무래도 순자 씨는 돈을 빌렸다는 동생의 말을 믿지 않는 모양인데요. 다음 날 순애 씨가 집을 비우자마자 몰래 방에 들어서는 두 사람. 아니, 근데 뭘 확인하자는 거야? 아이고, 이 화상아. 통장 찾아서 돈이 어디서 불러왔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야. 알았어. 에헤,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주인 없는 방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순자 씨, 참 막무가내로군요. 아니, 근데 뭔 약 이렇게 많어? 뭐라고? 얘가 이 약을 같이 떠먹나? 그런데 그때 여보, 통장! 그토록 궁금해하던 통장을 발견한 것입니다. 아니, 이게 뭐야? 어째 두 사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. 대체 순애 씨의 통장에서 뭘 받게 이토록 놀란 걸까요?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순애 씨가 언니의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. 바로 약봉투였는데요. 언니, 형부, 왜 남의 방을 뒤지고 그래? 너야말로 1억이야?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그래, 처제. 아니, 우리도 처제처럼 되고 싶어. 좀 알려주라. 알려주긴 뭘 알려줘요. 아니, 이거 그냥 비타민이야.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. 알려주면 내가 충분히 보답할게. 좋아.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. 그날 밤 무슨 일인지 긴장한 표정으로 둘러앉은 세 사람.
그런데 이건 순애 씨가 먹던 그 약 아닙니까?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?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별일이야 있겠어요. 저는 화장실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. 그치? 괜찮겠지? 아,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. 그렇게 위험했으면 얘는 벌써 죽었게? 자, 하나 둘셋 하면 먹는 거다. 하나 둘. 그러더니 비장하게 약을 먹는 세 사람. 대체 이 약이 뭐기에 이 세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까지 함께 먹는 걸까요? 두 달 후 병원에 입원한 순애 씨. 그런데 아니 순자 씨도 입원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두 사람 약 때문에 건강이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요. 그때 들어오는 또 한 사람. 바로 순애 씨의 형부 호찬 씨였습니다. 여보, 자제, 나도 성공했어. 진짜 네 말대로 우리 다 입원하게 됐네. 이제 우리 돈 걱정 끝이다. 끝.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이 나오는 거야?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의심하지 않을까? 안 한다니까요.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돈 타먹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니까요. 3년이나? 과거 돈이 필요했던 X는 우연히 자신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. 심지어 친언니 X 부부까지 보험 사기에 끌어들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. X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사위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계속될 줄 알았던 이들의 사기 행각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파국을 맞게 됩니다. 1년 후 여전히 보험 사기를 위해 입원 중인 순애 씨.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사위는 그런 순애 씨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. 엄마, 올해만 벌써 몇 번째야. 속상해 죽겠어 정말. 아무래도 이상해요 장모님. 그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. 아, 아니야. 아, 별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. 아, 왜?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약해 줄 테니까 한번 가보자, 어? 아이 진짜 괜찮다니까 왜들 이래? 피곤하니까 어여들 가면 엄마. 괜찮은 거 맞지? 아무리 딸의 혼수를 위해서라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야죠. 며칠 후 딸과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을 즐기는 순애 씨. 그런데 그때. 황순애 씨 맞으시죠? 당신들 누굽니까? 경찰입니다. 황순애 씨 보험 사기 혐의로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. 보험 사기라니요? 나 아픈 거 안 보여요? 의사한테 물어봐요. 그만 발뺌하시죠. 황순자 씨 신고로 온 거니까. 뭐라고요? 언니가요? 보험 사기에 가담했던 언니 순자 씨가 신고를 했다니요?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1년 전 황순애는 언니 부부에게 보험 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대신 두 사람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.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는데요. 사기가 계속될수록 돈을 향한 황순애의 욕심 또한 커져갔습니다. 그러다 결국 세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마는데요. 뭐야? 왜 이번에 이것밖에 안 돼? 그래 처제, 우리 돈이 점점 줄어드네. 언니랑 형부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보험금이란 게 원래 처음에만 많이 나오지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. 나도 얼마 못 받았어. 점점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적어지자 황순자는 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.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고 결국 황순자 부부는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. 두 사람의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. 뭐야?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고작 그거 준 거야? 이거 봐라. 감히 내 돈을 빼돌려?
는 12개의 보험에 가입해둔 후 수년 동안 보험 사기를 저질러 약 4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. 는 완벽하게 보험회사와 병원을 속여왔지만 결국 보험금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은 친언니 X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붙잡히게 됐습니다. 결국 X는 구속되었고 친언니 X 부부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. 자, 가시죠. 엄마, 정리. 엄마, 미래야, 미안해. 자네에게 명복이 없네.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 몸이랑 인생 망치면서까지 누가 결혼하고 싶대? 아, 날 이렇게 나쁜 걸 만들어, 왜? 엄마, 왜 그랬어? 엄마, 잠깐만요, 엄마. 비록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황순애.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한 그녀의 행동이 고스란히 딸에겐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.